근데 그때쯤 사랑니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축복이었어요. 닿질 않아요. 그리고 잘 베지도 않아. 그래서 보통 앞에 있는 어부니를 먼저 뽑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엄청 어렵게 설정해 놓는 거야. 용의 막 이런 것처럼. 이것만 용의 비딜.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와. 그 역사. 사실 댓글에 몇 건 달렸어요, 이것도. 사랑니와 발치의 역사입니다. 사랑니 전반에 대한. 응. 이상하게 자란 치아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렇게 그렇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뽑았어요? 뽑았고, 하나는 남아있어요. 옆으로 나긴 했는데, 통증이 있진 않아서 굳이 뽑아야 되나? 의사 말 안 듣는다니까. 뽑으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안 뽑았어요. 그러다가 임플란트에 막 옆에 부서져. 저는 사랑니가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래만 두 개를 뽑았습니다. 엄마가, 야, 엄마 친구네 놀러 가자.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집이 아닌 거예요. 병원이야. 심지어 대학병원이에요. 갔더니 구속기가 있어요. 이렇게 구물 패드랩이라고 이게 지금도 씁니다. 패드립이랑 헷갈리는데 패드랩이라고 이렇게 싸는 거 있어요. 이렇게 손발 묶어갖고 아예 안 움직이는 거 있어요. 보통 6학년이면 협정은 되지 않나요? 그때 내가 치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불의의 어택으로 당하니까 맞았나 보다 성격이. 뽑아서 여기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혹부령화처럼 부었어. 맞아. 이게 사실 치과 안 그래도 싫은데 사랑니는 관리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그쵸. 그냥 나는 건데 그냥 얘가 나서 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지. 이게 상대적으로 인간의 턱이 되게 좁은데 거기 이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나오질 못하고 누워서 나오거나 삐뚤게 나오면서 잇몸 통증을 일으키거나 옆으로 나면은 옆에 치아 뿌리를 건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시스트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낭종을 형성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턱뼈가 부러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인한테는 사랑니의 제거란 어느 정도 숙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게 사랑니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통증을 일으켰을까? 아주 옛날에 엄청나게 질긴 걸 많이 씹어서 하악이 발달했을 때는 괜찮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묽은 걸 씻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랑니라는 게 엄청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니라고 하는데 치의학에서는 지치, 지혜의 치아. 외국에서는 다 wisdom teeth라고 불러요. 오, 지혜라고 하지? 이게 유래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철의 들고 이치를 깨달아서 지혜로워질 때쯤 나는 이예요. 우리나라는 사랑할 때쯤 나서 사랑니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쯤 난다 해서 사랑니라고 하거든요. 국립국어원을 보니까 어원이 명확하지는 않대, 사랑니의 어원이. 근데 아마도 그런 것 같다. 라고 해서 10대 중후반에 나는 치아다 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일본에서는 자식이 좀 커갖고 부모 선을 떠났어 일거수 일투족을 잘 모르겠어 그때쯤 나는 이다 라고 해서 오야 시라즈 부모한테서 멀어졌다 라는 뜻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특이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름은 다르지만 대충 다 비슷해. 이 이름이 그럼 언제 붙었을까요? 위즈덤티스라는 사랑니는 생각보다 되게 최근에 붙은 이름이고 위즈덤티스가 어원 중엔 제일 오래됐거든요. 이집트? 여긴 이집트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 그리스가 맞습니다. 지혜 어쩌 하면 그리스가 맞아요. 아 맞네 맞네. 차라리 이집트는 지혜. 보통 보여주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위즈덤 티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늦게 나는 치아잖아요. 늦게 나면 20세 전후에도 나고 조금 이르기도 하고 더 늦을 수도 있는데 아주 늦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옛날 기록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지고 아마 나중에 발견한 거겠지만 60대 할머니가 이제서야 여기가 아프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지혜 치아가 났네라고 했던 기록도 그리스 기록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시기 아까 말했듯이 뭐 초가공식품이 나오고 막 부드러워지고 해서 현대인만 생긴 건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이미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아예 초기 인류는 문제가 아예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랑니는 포유류가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오 진짜? 그리고 걔네들은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유인원도 사랑니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초기 인류랑 그 이후 인류가 섭생이 달라서 그래요. 초기 인류는 수집 체력하는데 아직 불을 몰라. 그러면 식물의 잎사귀, 씨앗, 견과류, 열매 이런 거 먹고 어쩌다 사냥했어. 이거 구워 먹지는 않잖아요. 생고기 먹어야 돼. 얼마나 질겨.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정도의 원시인들은 20대가 되잖아요. 그럼 어금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없겠네. 어차피. 근데 그때쯤 사랑니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축복이었어요. 나 이제 어금니 없어가지고 더 못 씹겠는데 이가 하나 새로 나는 거야. 맞네. 그래가지고 그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야채라는 게 지금 우리 브로콜리나 양상추나 이런 거 얼마나 부드럽고 솔직히 맛있잖아요. 이때는 안 그랬거든요. 뭘 씹어 먹었을까? 양상추 이런 거 자연 상태에 두잖아요. 멸종합니다. 와 있어서 초식동물이 다 먹거든요. 이거는 인류가 농경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계량한 거야.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진짜 뭐 그지 같은 거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닳겠지. 거친 나뭇잎 같은 그런 거. 그런 거 먹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불을 발견한 거죠. 회식을 하게 된 거죠. 고기도 더 부드러워졌네. 확 부드러워진 거죠.
그러면서 수립 채집을 하면서 세컨 찬스가 됐던 사랑니가 화식을 하면서는 얘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드러운 걸 그러네. 먹으니까 오금니가 20살이 또 안 날아없어져. 그러니까 사랑니가 날 때 공간이 좁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의 뼈하고 옛날 사람들의 그 턱뼈 사진을 보면은 턱 자체가 달라요. 하관이 이렇게 넓어. 우리처럼 이렇게 좁지 않고.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쨌든 화식으로 된 것만 해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기록에 남아있는 사랑니로 인해서 가장 오래된 고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아담? 아담이요? 아담이 갑자기 옛날에. 여기 아담 배팅했습니다. 신원 미상이죠, 사실. 람세스. 아, 이거는 기원전 13,000년 전. 너무 오래됐다. 으로 추정되는 고대인의 화석에서 이 사람이 사랑니가 누워서 났어요. 그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사랑니 때문에? 사랑니 때문에. 죽기 전까지 너무 고통을 겪다가 여기 염증이 생기니까 고름이 차가지고 그거로 사망한 거예요. 폐혈증이라서. 그거 빼고 나서야 되는데. 친구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아파한단 말이야. 그럼 막 죽어가. 뭐 내가 해결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막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억지로 했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효과는 없었겠지. 이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거기 닿을 만한 기구를 만들기가 어렵고. 아, 뭐 돌로 했겠지. 막 일단 나뭇가지 해가지고 뭐 나무 쇠가 없잖아. 그 나뭇가지나 뭐 돌 같은 걸로 쳤겠지. 했겠지. 그리고 문제는 광원도 부족하죠.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배질 않잖아. 당연히 이제 인류는 그 후로 계속 사랑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사랑니로 막 이렇게까지 염증 생겨서 뽑지 않잖아요. 그쵸, 미리. 미리 뽑잖아요, 예방적으로. 근데 20세기부터 예방적으로 뽑은 거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취가 없어요, 일단. 20세기 초에 나왔거든요, 국소마취가. 생각해봐. 어떻게 뽑냐. 아유, 우리 우창윤 다 컸네, 사랑니 왔네. 예방적으로 뽑자, 그래도 마취 없어. 생리를 뽑아. 그러면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마취가 나오고 나서 한 거고 이제 그전에는 문제가 됐을 때 충치가 생겼던지 안쪽에 염증이 생겼던지 했을 때 이제 뽑으려고 한 겁니다. 목숨을 걸만한 때가 됐을 때 그 정도의 각오가 필요했으니까 옛날에는. 그럼 이제 충치 치료했을 때랑 똑같아요. 망치로 치거나 뭐 밴드 같은 거 만들어서 하거나 중세시대에는. 근데 당연히 일반적인 충치에 비해서 사랑니는 훨씬 위험하고 훨씬 아팠습니다. 안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이 있어. 닿질 않아요. 그리고 잘 베지도 않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했냐? 앞에 있는 어금니를 먼저 뽑아요. 멀쩡한 거야? 그래야 공간이 나오고 야, 보여. 그러면 산 다음에 뭘로 씹어? 다른 앞니로 반대쪽. 야, 앞니로 어떻게 씹어? 사랑이 양쪽에 나는데. 나한테 화를 내요. 내가 그런 건 아닌데. 중세인들이 그랬다. 어쩔 수 없잖아. 어쩔 그거 하나만 어떻게 뽑아. 그래서 보통은 1 플러스 1으로 앞에 어금니, 그 다음에 사랑니 이렇게 두 개를 뽑았고, 당연히 맞춰 안 됐겠죠. 다행인 거는 비율이 우리보다 적어요. 사랑니로 보통 받은. 왜 그러지? 왜냐면 중세인들의 턱이 우리보다 더 발달해 있었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거칠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미 달아 없어지거나 혹은 이미 충치 생겨서 나 앞에 거 뽑았어. 그러면은 자라나오는데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당시엔 그걸 위해서 뽑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적었죠. 그래서 그냥 소수였어요. 또 치아 관리도 우리처럼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양치도 안 하니까 충치도 아무래도 많았을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나라. 그때 치종청이라고 종기 치료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종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염증이 있어서 부으면은 그 주변을 침으로 찔러가지고 이 피도 빼고 종기도 뺐었는데 거기서 충치도 봤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농을 빼면 너무 다행인데 농은 안 생기고 빨갛게 부어 있어. 염증만 있어. 거기를 막 찔러. 더부지 더부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농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아 그치 그 사람이 생기지. 아, 그때 균 심었으니까 이제 농이 생기지. 근데 그렇게 되고 이제 동양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발치를 거의 안 합니다. 외과적 처치를, 외과적 처치를 거의 안 해요. 대신 다른 걸 하는데 동의보감이 있죠. 동의보감. 여기 보면은 검은 닭의 순놈과 안놈이 싼 똑을 깍깍 모아 그리고 집신의 밑창을 더해가지고 세 개를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 뿌리면 잘못 난 치아 없어지고 다시 제대로 난다. 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게 도움은 그래서, 안 됐겠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엄청 어렵게 설정해 놓는 것 같아. 애시당초 검은 닭에 뭔가 이걸 구할 수조차 없어. 용의 막 이런 것처럼 이것만 용의 비딜 뭐 유해초원의 뽈 이런 것처럼 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이거를 못 구하네. 약이 없어서 그래. 이 느낌. 그거 찾아올 때까지 좀 시간을 벌 수 있잖아.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성종이 20살쯤에 치통을 알았어요. 나이를 고려해 보면은 사랑니겠지 아무래도. 이게 조선에서는 딱히 치료법을 못 찾아가지고 명나라에 되게 이례적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왕이 너무 아파하니까 약 좀 주십시오. 근데 명나라도 곤란해.
체면에 약이 없거든요. 근데 뭐 황제 체면에 모른다 하기에는 거의 뭐 사대주의로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나라 하잖아요. 조공국인데 뭔가 좋대요. 근데 그걸로 낫진 않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종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효염이 뒤늦게 발현해서 명나라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실록엔 안 남아 있는데 야사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 뭐 줬을까? 그것도 안 남아 있어. 내 생각에는 아편 같은 걸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얘가 아픈 거야. 우리는 괜찮아. 뭐 전염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그리고 대부분 괜찮아. 그러니까 우창이 났어? 그럼 얘가 뭔가 잘못한 거야.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이 새끼 뭐 교회 안 가고 딴짓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받았어. 그러다가 19세기 이후 인류가 드디어 소세지라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고 부드러운 걸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턱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의학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20세기 초에 국소마취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이 되면 항생제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엄청 위험했습니다. 마취제 있으면 뭐해? 안 아프게 죽는 거야 사실. 아니야, 나중에 죽는 건 한참 뒤에 죽을 거 아니야. 그때는 아프겠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반이 되니까 항생제가 나오고 조명도 발전이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적 그럴싸한 발치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점점 사랑니가 발치를 많이 해야 돼요. 중세 유럽에서는 10명에 하나도 안 해도 됐어. 그래?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는 보통 사랑니가 나면 85%는 발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점점 턱이 뾰족해지고 있어요. 이게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65세 이상의 성인 중에는 2%만 사랑니가 남아있어. 나머지는 다 뽑았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나오죠. 인류는 영원히 사랑니 발치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가? 그러게, 이게 좀 슬슬 후성유전학적으로 적응할 때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는 네. 뽑아야 되지. 계속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족마다 달라요. 토종 멕시칸은 100% 사랑니가 안 납니다. 그런 민족도 있어요. 유전자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랑니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시점 한국인들 41% 정도는 사랑니가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40%가 없어요.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사랑니가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점점 줄거든? 근데 우창윤의 말처럼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 빠르게. 왜냐면은 우리가 자꾸 뽑아서 살리잖아. 얘처럼 여기 누워서 난 애들은 옛날 같았으면 죽었지. 근데 우리가 자꾸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유전자를 남겨서 후손을 남겨. 그러니까 밑에도 사랑니가 나겠지? 그러면 또 뽑아요. 그래서 100년, 200년 뒤에도 아마도 있긴 하겠는데 지금보다는 줄 거다라는 그런 예견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니의 역사를 알아봤고요. 저도 댓글에 보고 사랑니가 역사가 있나고 봤는데 역사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받았었네. 그리고 이걸 또 궁금해하는 헬프님들도 신기해. 아마 본인이 그때 사랑니를 뽑지 않았을까. 현대의학으로도 이렇게까지 힘든데 분명히 중세 때는 죽었다 이거. 그 생각을 하고 댓글을 남겨주신 게 아닌가 해서 저도 덕분에 하나 이렇게 의학 역사 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